작년에 이제 3개를 갖고 왔어요.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뿌리긴 했는데. 그러게. 칼로리 폭탄 아닙니까? 그렇죠. 화장실에서 밖이 보여요. 아, 내릴 수 있고. 저기 저 아파트들 비싸겠죠? 헉, 여기 뷰장 좋다. 대박. 완전 좋네? 밤에 진짜 이쁘겠다. 그러게, 왜 고층보다 7, 8층이 이쁜지 알겠어. 뭐지? 페디큐어를 해야겠다. 항상 표정은 저렇게 해.
이게 서비스입니다. 스와로브스키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제가 안 산 걸 발견을 해버려서 안 산 거 위주로만 구매를 더 했어요. 안 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트들이 또 색깔들이 많이 빠졌길래 하트랑 큰 거 쿠션 커트. 요즘 풀스톤이 많아가지고 다이아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 하트에도 빠졌는데 이 하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영롱해서 제 손에 해보려고 샀습니다.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. 분명히 부족한 것만 산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산 것 같지? 제가 자주 사용하는 켄지코의 젤 리무버랑 젤 클리너인데요. 그냥 샵 오픈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용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3년 이상. 이번에 주문을 한 곳은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공비서라고 있는데 거기 공비서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되게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따닥 받았어요. 눈이 이제 오나 봐요. 안녕하세요, 고객님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이거는 엄마가 제 차에 두고 가신 건데 좋다고 써보셨대요. 헉슬리 커버 쿠션 화이트 데저트. 오늘은 이걸 써봐야지. 새로운 꽃들입니다. 이거 너무 예쁘죠? 저번에 그 러넝큘러스 버터플라이? 그거랑 비슷한 종이라고 하셨어요. 똑같다 그랬나? 비슷하다 그랬나? 짜란! 아, 이것도 이름 알려주셨었는데 까먹었다. 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 더. 이거는 캐모마일 종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향기가 되게 좋대요. 아닌가? 향기가 1도 나지 않는데. 어쨌든 약간 요 계란 후라이 같은.
계란 후라이 같은 귀여움.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. 갑자기 해가 쨍쨍입니다. 그래도 요건 남아있네. 어우 추워.
예쁜 꽃이 그려진 배경지. 이거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양면입니다. 이렇게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써봤는데 진짜 이 프린트 퀄이 되게 좋아요. 가까이서 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 찍기 좋아요. 이렇게 하나씩 파츠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봄이라서 꽃 컨셉으로 서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까메오. 이건 좀 큰 사이즈고요. 이거는 작은 사이즈입니다. 이거 너무 예쁜데요? 대박. 요즘 캔디스톤이 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거는 저번에 출시됐던 앤데 약간 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? 이 하트들은 진주 펄 같은 느낌이에요. 펄, 펄이다 펄. 연두 색깔 이거 너무 예쁘다.